네, 감사드립니다. 그냥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기본이 저희 근간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근간으로 해서 그 사업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뭐 태생 자체가 한국 파스텔 연구소에서 분사해서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제휴 관계는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파스테르 이외에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하고 지금 전략적 제휴 관계로 그쪽에서 파이프라인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 그런 계약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제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여온 기술들을 갖다가 이제 뭐 저희는 굉장히 큰 부분이 버추얼입니다. 버추얼이라서 내부 랩을 크게 가지고 가지 않고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외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일을 수행을 합니다. 저희하고 지금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 약 100, 거의 200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기관들하고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모델을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과 그 다른 프로젝트들을 관리하는 것 모델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R&D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가지고 연구개발 사업 모델이죠. 사업 모델을 가지고서는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5개 파이프라인 진행되고 있는데 뭐 임상에 2개 있고 전임상 하나 그리고 개발 연구 단계에 2개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5개 중에 3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들여온 그런 파이프라인들이고요.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는 결핵 치료제하고 뭐 항암제 2개. 결핵 치료제는 한국 파스텔 연구소에서 왔고 항암제 2개는 이제 그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저희가 라이센싱 인을 한 거죠. 라이센싱 인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생긴 저희 아이디어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리스크 밸런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회사들이 연구 인력 뭐 저희가 아무리 커져봐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연구원이 사실 뭐 5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100명이 됐다. 50명, 60명, 100명으로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신약들을 계속 연구해낸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벤처가나 뭐 제약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벤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개발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소싱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우리 배스켓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시킬 것인가가 리스크인데 그 리스크를 관리를 하려면은 내부에서 뭔가를 진행하는 걸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저희 창업 초기부터 이런 그 외부하고의 네트워크를 유지를 해가려고 이제 노력을 한 결과가 지금은 한 60% 정도, 60-70% 정도의 파이프라인이 이제 이런 그 외부에서 들어온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오픈 이노베이션 좀 더 이제 원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는지 이제 좀 히스토리컬합니다. 하필 제가 빅파마에 재직하고 있을 때 시절이 이제 파마가 최고의 시점에 있을 때 제가 입사를 해가지고 최저에 있을 때 나왔는데요. 그래서 90년대 말입니다. 90년대 말이 파마가 최고였죠. 그때는 정말 저 뭐 들어갔을 때 막 거의 뭐 집 사주고 뭐 하고 할 정도로 뭐 이렇게 하다가 2008년도 되면은 이제 처음으로 파마가 대규모 레이오프를 경험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보시다시피 R&D 투자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다가 이제 2007년부터 이제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하죠. 이제 이 사실은 이제 너무너무 많이 얘기가 돼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왜 일어났냐, 이런 프로덕티비티의 저하가 왜 일어났냐, 이거에 대한 파악이 돼야지 그 다음에 대책이 나온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가 그냥 내부적으로 느낀 바들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마가 제가 입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연구소가 그렇게 큰 회사들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큰 조직들은 아니어가지고 나름대로 각각의 리서치 팀들이 자기들이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자기 그 리서치 팀들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어느 정도 스테이지까지는 진행이 될 수 있고 이런 굉장히 에너제틱한 조직이었는데 이게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이게 그 한마디로 좀 그 코퍼레이트 컬처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연구소에다가도 식시그마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오도가 떨어지는 뭐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서 가장 큰 이유, 그 로스가 뭐였냐면 여기에 로스 오브 프론트라인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게 실무자에 있는 그 맨 앞에 나가 있는 일선에서 이 일을 제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 사람들이 아무 결정권이 없고 이 프로그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 사이언티스트들이거든요. 대부분 사이언티스트들은 자기가 뭐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그쪽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데디케이션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뭐 당연히 그 프론트라인 임파워먼트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디시전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사이언티스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죠. 회사의 방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어떤 굉장히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미는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폴리틱스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그룹하고 이 그룹이 경쟁을 하고 막 저쪽 그룹이 협력해달라 그랬는데 저쪽 그룹이 말 안 듣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이노베이션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뭐 파악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런 대기업 문화가 모든 면에서 나쁘냐? 당연히 아니죠. 이 대기업 문화가 좋은 거는 오퍼레이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들, 이제 후기 임상, 특히 후기 임상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마케팅, 매뉴팩처링,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기업이, 이렇게 대기업화가 되어 있는 그 제약사들이 이제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어찌 보면은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움직임이었고요.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인더스트리가 이제 과거에 있었었죠. 이제 필름 인더스트리인데, 과거에는 뭐 30년대, 40년대 여기서 보시는 이 밑에 배급사들이죠. 지금은 20th Century Fox나 뭐 워너브라더스 이런 데들이 다 영화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만들던 회사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지니까 영화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선 이제 이거를 엔터테인먼트 만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뭐 굉장히 많은 프로덕션들이 생겨서 그쪽에서 만든 영화를 이들은 배급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어떤 필름 인더스트리하고 이 그 드럭 인더스트리하고의 어떤 애널로지가 굉장히 잘 맞는데요. 이제 이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인더스트리에서 보면은 이 회사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저희 같은 스몰 바이오텍들인데, 이 스몰 바이오텍들이 어디서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냐, 이런 필름들도 결국에는 스크린라이터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뭐 소설가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스토리가 있어야지 여기서 이제 필름 프로덕션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같은 바이오텍들도 그 전에 기초죠. 기초 연구를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한 2000년대 중반, 2005년, 6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어느 날 제가 뉴저지 사이트에 있었는데 그때 프레지던트가 피터 킴이었는데 와가지고 머크가 1년에 5조를 때려붓는데 5빌리언 달러를 그 연구개발에 때려붓고 있는데 그거를 다 카운트를 하더라도 이제 그 전체적인 연구, 전세계 연구개발의 5%도 안 된다. 반드시 우리는 이제 밖에서 뭔가를 들여오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정도부터 이제 파마들이 대규모 이제 인라이센싱 그 무브먼트가 시작이 됐고요. 최저점을 찍었을 때 2000년대 중반쯤에,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지금 새로운 그 뉴 NC나 NME 같은 것들의 이제 숫자가 올라가고 거의 이제 90년대 말에 픽을 쳤을 때 하고 비슷할 정도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거죠. 결국에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 스트래티지가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마의 대규모적인 그 R&D 감축, 특히나 디스커버리 리서치를 감축하고 이제 후기에 집중하는 전략이 워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통계에서도 잡히는데 아까 김규천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던 그 3배라고 하는 것들도 비슷한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이 딜로이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파마 파이프라인들을 봤을 때 위에 잘은 안 보이겠지만 이 위에 선이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들어온 프로덕트의 전임상부터 3상 레지스트레이션까지의 성공 비율하고 자체 개발한 거의 성공 비율입니다. 약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외부저에서 들여온 것들이 이제 많이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결국에는 필름 인더스트리하고 똑같이 이제 이 전체 인더스트리에서도 역할 분담이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노베이션 하는 쪽과 이거를 딜리버리 하는 쪽하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역할 분담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뭐를 해야지 스몰 바이오텍으로서는 뭐를 해야지 이 역할 분담에 있어서 어떤 이런 생태계에서 이 참여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BC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나온 그 자료입니다. 이게 아마 그 한 재작년에 몇 년 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된 내용인데요. 그때까지 이제 새로 등록이 됐던 약들의 그 히스토리를 팔로우를 해가지고 그 각 그 클래스별로 약의 각 클래스별로 거기에서 제일 먼저 출시된 약하고 그 제일 약효가 좋았던 약하고 그런 것들 100여 개의 약을 갖다가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통계를 낸 건데요. 그 각 클래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 PDE4 이니비터다 이러면 그 PDE4 이니비터 중에서 가장 약효가 좋았던 거, 제일 잘 팔리는 거에 경제적 효과를 100%라고 봤을 때 그 각각의 물론 제일 먼저 나가고 제일 약효가 좋으면은 그게 100%인 거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첫 번째 런칭을 했는데 약효가 두 번째면은 이제 거의 80-90% 정도의 경제적 밸류를 여전히 가져갑니다. 심지어 약효가 세 번째를 대략 50% 정도의 경제를 가져가죠. 두 번째 런칭이 됐는데 이제 약효가 제일 좋으면은 한 80-90% 여기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런칭을 돼서 약효가 그만 못하면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이제 이게 세 번째 프로덕트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뭐냐, 경제적 가치, 지금 파마들이 찾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쪽 섹터를 찾고 있는 것이고 퍼스트 인 클래스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세컨으로 가도 나쁘지 않죠. 세컨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데 항상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는 데서도 그렇지만은 1등 하려고 해야지 2등 하지, 2등 하려고 시작을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스몰 컴퍼니의 그 목표에 있어 가지고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퍼스트 인 클래스가 목표가 돼야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그 통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퍼스트 인 클래스에 투자하는 비율이 이제 그 드럭 임프루브먼트에 투자하는 비율보다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저희도 이제 포커스를 그러면은 퍼스트 인 클래스를 하고 우리가 기술을 좋은 기초 연구를 들여와 가지고 그거를 갖다 개발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걸로 이제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저희 뭐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버추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단순히 저희가 외부하고 제휴를 하고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각각의 파트너들하고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확실하게 공유를 합니다. 저희 망의 일부를 열어주는 거죠. 일부를 열어줘서 프로그레스를 전부 다 체크할 수도 있게 하고, 그리고 CRO들하고의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CRO도 저희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는 직접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그런 체계를 갖춰놓고 있어야지 이런 그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R&D가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사례로 얘기 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스텔 연구소하고 그 독일의 막스프랑크 연구소하고의 그 저희가 지금 제휴를 맺고 있는 관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그리고 이런 연구소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저희가 생각하는 밸류들입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요. 그 시간에 쫓기면 안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빨리 성과를 내야지 해가지고서 우리가 뭐 두 달 전에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세 달, 두 달 지났으니까 우리 이때쯤이면 사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항상 그 어떤 파트너십이 얘기가 될 때는 상대방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윈윈이 아니면 안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항상 파트너십에 들어갈 때는 리스크 쉐어링 스킴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두 가지이고요. 리스크 쉐어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얻을 게 있어야 되고 우리도 얻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뮤추얼 트러스트가 생기고 그리고 파트너십이 생겼다. 기술이 들어왔다. 혹은 기술이 나갔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레스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갖다가 원래 기술을 제공했던 쪽에다가 이제 계속 인폼을 해줌으로써 이제 그쪽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갖다 예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파스텔하고의 관계입니다. 뭐 저희는 파스텔에서 시작을 했고 창업하고서는 한 3, 4년 동안은 이제 파스텔하고 같은 건물에서 같이 살고 있었죠. 뭐 저희가 리빙 페런츠라고 썼는데 진짜 이게 그 애증의 관계죠. 애증의 관계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굉장히 무거운 손을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죠. 이제 부처죠. 미래부 뭐 이런 부처들에서 굉장히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살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파이더맨 보고 아직 티네이저니까 집에 있으라 그러죠. 우리 나가서 뭘 좀 하고 싶은데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결핵을 하겠다. 결핵 프로그램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결핵이 돈이 되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국내에서 하다 보면은 회사는 15명짜리 회사인데 마켓은 항상 100% 블록버스터 마켓을 봐야 되는 거죠. 매출이 1조가 안 되면 쳐다도 안 봅니다. 이거 파마도 아니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페셜 A를 먹으라고 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결국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3, 4년을 그 같은 지붕 아래서 치고받고 싸우고 얼만큼 디스커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인큐베이션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딜리버리를 할 수 있었고 뭐 어떤 뭐 중간적인 성과로 저희가 좋은 논문에 퍼블리시도 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는 뭐 결핵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금 내성결핵 치료제로서는 뭐 지금 그 신기전 내성결핵 치료제로서는 세계에서 지금 임상 개발 파이프라인에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 거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막스 플랑크하고의 그 관계는 조금 더 이제 좀 더 포멀하죠. 아무래도 저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예.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제 2010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냥 퍼블릭 베뉴 바이오 USA에서 만났고 그 이후에 파스텔 평가위원으로 이분들이 오시면서 이제 관계가 또 만나서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었고 그래서 한 2013년까지는 그냥 계속 얘기입니다. 얘기하고 이 자료 보내고 저 자료 보내고 그분들 오시고 우리도 가고 막 왔다 갔다 해서 한 3년 정도를 서로 탐색전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이제 저희가 그 탐 리셉터 타이러시 카이네즈 인터 프로그램을 들여오게 됐고요. 처음에 이제 들여올 때만 해도 이제 이게 한 건의 단순한 그 라이센싱 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정도 진행을 더 하다가 이제 5년이 지난 거죠.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뭐 일도 같이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그때 이제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스트래티직 파트너십 하에서 이제 두 번째 텍 트랜스퍼가 이루어져서 이제 CDK7 인히비터가 또 작년에 들어오게 되고 이 콜라보레이션은 계속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커넥티드 돼가지고 트랜스퍼런트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게 2015년, 14년에 네이처에 나갔는데 사실 저희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들어올 때 그 이미노 언콜로지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러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드럭 레지스턴 캔서 쪽에 포커스를 두고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이제 막스 플랑크 쪽에서 자기들이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기초연구 사실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중간중간에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고 논문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그런 거에 업데이트만 받다가 2014년 말, 2015년 초에 이제 이게 뭐 결국에는 그 캔서셀이 서프레션하고 있던 NK셀을 다시 리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그들이 발표를 했고요. 그들이 발표를 하면서 뭐 당연히 이런 결과들은 주목을 받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 프로덕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외 전화를 통해 가지고 잡지 그런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 각자의 역할에서 기초연구소는 기초연구소의 역할을 해주고 저희는 그냥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좋은 거를 결과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윈윈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밸류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제 어떤 파트너십이다 아니면 계약이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딜 조건을 찾아가지고 하나라도 더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뭐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한 것들을 갖다 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도 다 알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